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이제 기말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유형자산이 그 기업을 위해서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회사가 유형자산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걸 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희생을 당하겠죠? 열심히 못 맞춰서 이제 유형자산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희생하는 금액을 적절히 책정하는 절차. 그것이 감가상각이다 이거죠. 뭐 스토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유형자산을 구입을 해요, 그죠? 사용을 하고 그 결과 이익이 증가하죠. 구입이 이익 증가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구입되면서 사용, 구입하고 사용이 되면은 이게 또 소모되잖아요, 그죠?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모되는 부분이 비용이 되겠죠, 비용, 그죠? 그러면은 요 이익하고 비용하고 매칭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매출원가하고는 달리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한 건 알겠지만 얼만큼 희생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을 한다 이거죠. 배분. 요 밑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써놨죠. 유형자산은 자신을 희생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윤의 크기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야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입된 것도 결론적으로는 매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기간 서서히 다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요, 취득원가의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한 금액만큼 이제 희생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 산다 이거야. 그럼 5천만 원어치 뭔가 이렇게 값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소위 이제 본전을 뽑는다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 취득원가를 적절하게 이제 뿌리는 겁니다. 희생한 정도가 이제 5천만 원될 거니까 그걸 이제 장기간에 걸쳐 나누는 거고요. 그 유형자산의 시세평가는 아닙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려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미래에 얼마를 벌 것인가, 그죠? 미래에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 자산을 평가하는 건데, 취득원가는 과거 금액이잖아요, 그죠? 예. 과거의 금액 가지고 미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뭐 가치 평가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취득원가의 배분입니다. 예. 취득원가의 배분. 옛날에 구입했던 금액만큼 희생할 거니까 그걸 적당히 뿌린다는 거죠. 적당히. 예. 정확하게 매출하고의 대응 관계를 모르니까 적당히 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가상각 후에 유형자산 표시 금액 있죠? 이걸 잔고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중고가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예. 중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서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제조원가나 판관비, 기타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IFRS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 이렇게 되는데 너무 애매하니까 제가 좀 나누긴 했습니다. 그 IFRS에서는요, 뭐 비용 처리, 수익 처리, 자산 처리 이런 거 말아요. 예. 그럼 너무 좀 뜬구름잡는 얘기 같죠. 예, 그래서 이 실기까지 고려하면은 그좀 뭐라 할까요? 좀 구체적인 어떤 구분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비용 처리하는데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이제 갈수 있다는 거죠. 일단 감가상각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정의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방법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감가상각할 때세 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금액, 기간, 방법 이렇게 되거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군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입니다. 잔존가치라는 거는 다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약간 뭐 중고가? 뭐이 정도 보시면 될 건데요. 만약 뭐 고철 가격? 뭐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죠. 잔존가치는 회수되는 거니까 이건 희생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잔존가치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다 쓰고 남은 게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그리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돼야 희생이 되고, 희생이 돼야 이익을 올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연수가 있는데요. 연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상 수준, 뭐 마모 정도, 기술적인 부분 고려해가지고 내용 연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 요거 좀 많이 쓰는데요. 요 방법 있으니까, 요 방법 뒤에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은 세법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연수학개법이나 뭐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들이 회계상으로 쓸수 있어요. 회계상으로. 방법은 적절히 정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요 정도가 이제 좀 대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요,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걸좀 보셔야 되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쓸수 있으면은 뭐 희생정도가 거의 무한에 가까우니까 감가상각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하려면은 사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완성이 아직 안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불가능. 근데 골동품 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요. 회사가 골동품을 쓰는 게 아니에요. 회사 골동품을 모시는 수준, 모시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자산 뭐 이런 걸 물어본다면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액법은 말 그대로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요. 이걸 내용연수로 나눠. 평균적으로 감가상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정액법이라고 하고요. 정률법은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전기말까지의 누계액을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그동안 감가상각했던 총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총액을 뺍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곱해요. 그러면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감가상각비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를 체감잔액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 이 소리죠.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죠. 연수학개법이랑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요. 연수학개법 같은 경우는 잔여 내용 연수, 그리고 내용 연수 합계 이걸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5년이다 이게 5년 사용 기간이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합니다. 내용 연수 합계죠. 그럼 15년이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한다고 두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한다면은 일단 1년 지났으니까 남은 기간이 4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15분의 4를 곱한다 이거야.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에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여기다가 15분의 4를 곱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만약 8년이면 어때? 8년이면. 8년이면은 1부터 8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이죠? 그럼 9, 4, 36이겠네, 그죠? 여기다 만약에 5년 지났다 이거 5년, 그죠? 5년이면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5년 지났으면 3년 남았죠? 36분의 3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연수학계법에 의한 방식입니다. 사실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 근데 이제 회계상으로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비례법 감가상각비인데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뺍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량 중에서 올해 생산되는 부분 있죠? 이걸 나눠요. 이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정액법, 정유법이 중요하니까요. 그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액법하고 정유법을 비교를 할 건데요. 일단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유법이 큽니다.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정유법이 커요.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유형자산의 잔고금액하고 이익은 정액법에 의한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정률법에 의한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정률법께서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이랑 이익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은 정액법에 의한 것이 더클 수밖에 없고요. 유형자산의 잔고금액,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이제 누계로 처리가 됩니다. 누계. 자, 감가상각비 요게 이제 정률법에 의한 게 크다 하면은 누계액도 정유법에 의한 게더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의 잔고금액은 더 적을 거라는 거죠. 정유 곱할 금액이 더 적을 거라 이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정액법이 더 크겠죠, 그죠? 예. 네. 정액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될 수가 있어요. 늘 똑같이 한 마음으로, 그죠? 변하지 않고 희생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힘들어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희생할 수 있는 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되게 힘 많이 쓰고 활동적이잖아요.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게 되면 약간 좀 골골대죠? 뭐 그런 이치예요. 유형자산도 처음에는 열심히 왕성하게 희생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희생 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따라서 정액법이 좀더 정확도는 있다. 하지만 계산은 뭐가 간단하다? 정액법. 따라서 IFRS에서는 정액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률법과 정액법 비교하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월 1일에 취득한 게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을 1년하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만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년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12분의 9하면 돼요. 9개월치. 그렇게 되면은 9개월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기말 결산 분기하면요, 분기가 이렇게 됩니다. 좀 지울까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돼요. 일단 유형자산이 소모가 되죠, 사라져버리죠. 그럼 이제 비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소모가 되긴 하지만 유형자산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 1000이다 이거 1000.
그러면은 감가상각 두 개액이 뭐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가지고요. 잔고 금액은 7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누계액을 뺀 나머지가 잔고 금액이에요. 잔고 금액. 그리고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감가상각비 3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 금액을 계산할 때뭐 정액법, 정률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처분. 감가상각을 쭉 하고 쓰다가 이걸 매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분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기계를 예를 들자면 있죠. 기계. 자, 기계를 팝니다. 대변의 기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었죠. 이걸 싹 차변으로 옮겨서 지워요. 그리고 회사가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금액이 이쪽이 부족하다니까요, 대변이. 받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차변 금액이 적어, 받은 게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요, 비용. 그래서 뭐 영업의 손익으로 보통 뭐 간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IFRS에서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붕괴. 제가 보여드렸죠? 예.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변에 토지, 차변에 현금. 이렇게만 쓰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기계 주고 누계액 없애고 돈 받을 거 계산을 해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추가 지출, 감가상각 처분 이네 가지를 또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하고 비슷한 게 투자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건데요.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형태의 투자, 토지나 건물을 투자부동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소유하는 거, 네. 이러한 것들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판매 또는 사용 목적인 경우는 아니죠. 갑원 같으면 유형자산이고 납원 같으면 재고자산일 겁니다. 그죠? 네.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 일단 1번하고 3번은 좀 전에도 봤죠, 그죠? 네. 판매, 그죠? 3번은 자가 사용. 두 번째는 3자를 위해서 건설 개발한 겁니다. 이건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부동산 아닐 거고요. 자, 금융리스로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금융리스는 할부 판매하고 비슷해요. 할부 판매.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투자 부동산을 할부로 팔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내게 아니니까 투자 부동산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원가, 부대비용도 다 포함을 시키고요. 요건 이제 유형 자산에서 토지나 건물 구입했을 때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구입에 직접 관련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수수료,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일단 그 투자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투자 부동산을 샀습니다. 취득을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모형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형.
그래서 원가무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정가치무용을 할 것인가, 예,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무용으로 한다면은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원가무용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이제 유형자산에서 했던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유형자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정액법으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감가상각. 원가무용은 감가상각이고요. 공정가치무용은 평가손익을 계산을 하면서 요거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반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수익비용인지까지는 또 언급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부동산을 조금 갖고 있다면은, 투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메인 영업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럼 뭐 영업의 손익 쪽으로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는 IFRS 안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무용을 택한다. 즉 시세에 맞춰가지고 평가손익 계산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요거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붕괴 나와 있죠? 붕괴.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추가로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이거 받고 돈 주는 거니까 차변에 투자부동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있습니다. 뭐 미지급금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평가이익이 나왔다. 그럼 투자부동산 금액 올리고요. 대변에 평가이익 씁니다. 반대로 투자부동산의 가치가 내려갔다. 그러면 투자부동산 줄이고 그다음에 차변에 평가손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정도 붕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형자산의 내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투자부동산의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무용이 다르다는 게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감가상각하고요, 그다음에 그외 나머지 투자부동산의 정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필요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재무에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기가 버거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